착륙은 들국화가 피어 있는 이쪽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. 위로 쪽이라도 꼽아볼까요? 뭐 오늘 바람이 그냥 정서풍이던데. 아예 고맙습니다. 아, 유명산은 도로라서 걷기가 힘든데 그늘이 없어서. 예. 그늘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. 여기 서원산은 쭉 그늘길이라서 뭐 걷기 괜찮다고 하십니다. 아까는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았는데 저 조금 걸으니까 제가 따라 붙을 수가 있네요. 이제 앞장서서 가시는 게 나을 거야. 그 들러맨 게 몇 킬로예요? 아유 한 15킬로 되려나? 15킬로 정도 맞죠. 옷 포함해야죠. 아니요, 저 배낭만. 배낭만. 그러면 옷 포함하면 한 17, 18킬로 되겠네요. 신발이랑. 모르겠어요. 저는 다 빼고 12kg거든요. 한 5kg 가벼운, 5, 6kg 가볍겠지. 아주 가볍죠? 걷는 거. 저요? 네. 아니, 뭐 12kg가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. 아니, 그게 아니라, 지금 여기 올라가는 게 지금 걸음걸이가 어때요? 무거워요? 가벼워요? 아, 그늘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탕흉대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. 탕흉대. 네 길 가, 네 길. 그래. 가. 갈러! 너 잡을 생각 없으니까. 갔다, 갔다. 우와. 대박이네. 좋은데요? 서원산 활공장입니다. 올라오는 길이 가파르지 않고 계속 그늘이라서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. 그렇게 쉽지는 않고 조금 힘은 듭니다. 저는 오늘 12kg 메고 올라왔고요. 서시 아빠님은 한 18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동안 해보기로는 예. 여기 능선 있죠? 예예. 만일 고도까지는 이 능선 타고 쭉 이렇게 내려서 파란 바지 있죠? 하얀 황토바. 예예. 그 능선이 그쪽으로 빠지거든요. 예예.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또 잡혀. 아 예예. 우리 차. 이전에 그 서군인산 능선 타고 내려가듯이. 예예. 그리고 또 요 왼쪽에 가면 또 하나 능선 봉우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잡히고. 여기는 한 일단 요 근처는 그렇게. 예. 요 골짜기 쪽에 여기 요 위에서 잡히고. 그리고 지금 저 공장 짓는 큰 타워크레인 있죠? 예. 거기 지나서 내렸어요. 저쪽에 황토가 있네. 아. 네, 그쪽에 있네. 죽이네, 여기도. 좋습니다. 좋아. 아유,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내가 고맙습니다. 예. 어이, 뭐, 운동 좀 늦었네. 가슴 가빠졌고. 아니, 아니. 아, 헬스 좀 했어요? 아니, 아니, 전혀 몰라요. 근데 어떻게. 어이, 거슬도 많이 나오고. 집에서 철봉해, 집에서. 아, 유방이에요, 유방.
아니 집에서 철봉이야 집에서 철봉. 철봉이요? 요즘 애들은 아침 일찍 보면 맞벌이 하는 부모들 때문에 가끔 그거 보는데 아예 뭐 보면 보는데 꼭 아침밥을 편의점에서 해결해요 학교 가기 전에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네. 있었습니다.
빨리! 입니다. 안성 서운산에 왔습니다.
보네요. 저는 여기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서시 아빠님 비행하는 거 보고 따라다니겠습니다. 이렇게 옆으로 돼 있으니까 리치가 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리치가 되네.
감사합니다. 골프장까지 가보겠습니다. 잘리나 보네. 다시 들어가. 같이 움직여야지. 여기는 바람이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이 위로 가면은 지형 때문에 바람이 좀 도는 것 같아요.
고도 몇인가요? 고도
사장님 보이려나 카메라로? 네, 서시 아빠님 구름 사이를 산책하고 계십니다. 워낙 세서 계속 올릴 수는 있는데 앞으로 못 돌아오는 거지.
아빠님은 저 구름을 타고 가시는 것 같아요.
되는구만 이거. 것인가 모르겠네. 서클링이 수직으로 돼야 되는데 서클링이 안 돼. 뒤를 밀려. 여기 봐봐. 엄청 뒤로 밀려. 아이 안 돼 안 돼.
거야, 일단. 야. 아유 죄송합니다. 아유 죄송합니다. 아유 하나도 안 밟았어요 그래도.